형이 하는 예능도 유일하게 다 TVN이잖아요. 그러네. 사실은 좀 네, 많이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TVN의 아들이에요? 아니, 무슨 아들이야. 삼촌 되겠지. 무슨 아들이냐. 아드레날린? 자, 아드레날린? 날린 아들이래요. 날린 아들이. 아 근데 형 진짜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승원이 형님이랑 좀 나온 게 좀 자극이 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안 봤지 형? 예고편만 봤어요. 불안하더냐? 아 사실은 제가 게스트로 몇 번 모시고 싶어서 제가 오빠 심심하면 그냥 놀러 와요. 그냥 진짜 서프라이즈하게 놀러 와요. 이랬더니 한남동 우리 촬영날 네. 야 끝나는 시간을 말해줬으면 내가 갔을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오빠 걸으니까 뛰고 걸으니까 거기에 산만 있으면 올 수 있거든요. 아, 산만 있으면 돼요? 남산으로 가서 강이나 이런 거 못 걷는데 산만 있으면 산만 타요. 산만 남산에 있으니까. 형이 대한민국 모든 통틀어서 연예인 중에 제일 많이 걷지 않아요? 진짜로 형이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걷는 거야. 아 근데 오늘도 아, 계속 걸어요. 오늘도 네. 몇 시간 전에 봤어요. 네네네. 아 진짜? 네네네. 언제? 선배님 집이 가까워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저 뒤에 북악산에서 팔각정 있는 데서 저 산 타러 올라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 선배님 대기해가지고 어디세요? 그래서 팔각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했더니 저도 그쪽으로 가면서 팔각정에서 봐 그래서 선배님 땀이 막 다 젖어서 저 만난 거예요. 선배님 어디로 뛰셨어요? 했더니 듣기만 해도 막 현기증 나는 코스로 뛰셔가지고 막 너무 잘 뛰시고 너무 잘 걸으시고 항상 진짜 아니 스페인 하숙이나 선배님 삼시세끼인 것 같은 프로 봐도 항상 뛰시더라고요. 뛰고 일하고 뛰고 여 이쪽으로도 길이 있나? 어디서나 뛰시는 거예요, 오빠? 어디서나? 부산 국제영화제 갔는데 그때도 오전에 뛰고 계시더라고. 왜 한 번 뛰면 얼마나 왜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왜 그런 프랑스 올림픽 준비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네, 네. 그렇게 뛰는 게 저는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안 뛰면은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전날 또 술을 먹으니까 달리기로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 좀 해장 좀 하고 신체 나이는 20대인데 뭐 형 이제 무슨 소리야? 저 은근 좋아했어, 그치? 좋아하셨어요. 근데 선배님, 근데 진짜 그건 궁금해요. 선배님의 하루 루틴이 전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루틴이요? 네. 아, 근데 저 라디오 진짜... 들으시니까. 선배님, 12시에는 라디오 뭐 들으세요? KBS? 와, 다 안다. 어떻게 알아요? 저 아, 커피 몇 잔 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네. 라디오 아니, 저... 계속 듣다 보면은 북한 방송도 가끔 듣죠. 주파수 맞죠? 적게 되고. 주파수 맞죠?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잡으려고. 지령 받으라. 네. 지령 받았어. 형 그러면 80년도부터 여기 대학로에서 공연. 아니 아니지. 90년 초반. 그러니까 그때는 청주에서 연극을 했었고. 아 청주에서 했고. 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왔기 네.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9학번으로 들어와갖고 그 뒤부터 이제 졸업하고서 학교를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셨으니까. 97년인가 뭐 98년인가 그때부터 내가 대학로에서 있었었죠. 태진이 오빠 있던 그때는 진짜 유명한 극단이었어요. 목화라고. 목화 많이 들어봤어요. 목화. 선배님 그 무대 세트 막 이렇게 했다라는 네. 얘기도 우리 극단이 그런 게 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고 이런 게 의상도 만들고 무대 세트도 다 해야 되고 그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마 삼시세끼에 많이 나왔죠. 네. 네. 이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 집을 가꾸기 위해서 어때? 금손이야. 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연극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알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뭐든지. 맞아. 이상하게 만들더라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형 그러면 게... 오디션을 목공으로 본 거예요? 극단에 들어가실 때.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천 제가 포장한 음식 주셔서. 아 진짜. 제주 느끼는지.
서촌에 있는 이거 되게 아, 맛집인데요. 서촌, 서촌 어디지? 귀하네요. 아 유쾌하네 진짜로. 이거 줄 서서 먹는 유쾌래요. 아니 왜 줄 서서 먹어 앉아서 먹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약간 스탠 그러니까 스탠드식이래. 스탠드. 나왔는데도 계속 스탠드. 줄 서서 먹는 거야? 줄 서서 먹었다. 그냥 아, 앉아서 먹어. 예. 고수를 논았네. 아 고수. 고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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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방송 끝내고 오려고. 네. 음악방송. 음악방송 하느라 네, 야,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완전체. 와. 완전체 완전체. 들어와 들어와 영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훈이 네가 일로 와. 센터에 앉아 일로 와. 뭐 사왔어? 저 꽈배기 사왔어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영훈아 여기 앉아. 대학로에서 유명한 꽈배기집이라고 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너 뭐 사왔어? 어 안녕하세요. 아 다 앉으셔도 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죠. 네.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이 집 꽈배기 진짜 맛있어. 진짜. 유명한 꽈배기예요? 이게 저기 해와 로타리 좀 지나가지고 우체국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꽈배기집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꽈배기예요. 근데 정말 정말 맛있어. 맛있어. 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 축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리야 쪼쪼쪼쪼 우주 이리야 쪼쪼쪼쪼 우주 우주 이리야 어쩌쪼쪼 축사 이선씨 축사 축사를 이해한 게 형이랑 나밖에 없네. 아 우리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대학로에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연극과를 딱 나오면은 다음 이 대학로가 참 쓰고 싶었던 무대고 대학로 안에서 연극 공연을 한다는 게 진짜 꿈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 그때 당시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오, 저런 연기자가 돼야지 이런 롤 모델들도 있었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진짜 퇴근한 모습을 하, 이렇게 진짜 멀리서 이렇게 쫙 보고 그래서 각서 쏘신 건데 정말로 정말로 되게 그 지금은 형편이 안 좋고 어렵지만 꼭 저런 배우가 돼야지 어, 맞아요 난 그랬던 선배님이 내가 장두익 선배님도 그랬었고 근데 가수 중에선 근데 가수 중에선 아 죄송합니다 아 가수 중에선 누구 좋아하세요? 아 진짜 요번에? 지금 고등하고 계셔 아 신구 선생님 하신 거? 아 너무 멋있어 아... 가수 중에는 누구 좋아하세요? 어? 시선 선배가 지금 말 걸었습니다. 잘 안 들리니? 잘 안 들리니? 어, 발짝 지근해 보는 것 같아요. 가수 중에는 누구 좋아하니 요즘에 가수? 가수분 중에선 누구 좋아해요? 아, 뭐 예전에는 난 그냥 뭐 전인권. 조용필 씨 안 좋아해요? 조용필? 아마 나는. 아마 나는. 알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그거 한번 들으라고 그거 한번 들으라고 아, 아마 나는 들으라고 먹이를 찾아 둘이 박범 이은지네 아니 너무 잘 똑같이 해갖고 내가 아니다. 맨날 해달라 그러거든요 똑같지는 않고 아니 그거 말고 더 똑같은 거 있잖아 아 이거 없어 이제 근데 죄송한데 근데 죄송한데 너무 심하신 거 이게 달짝 시그널 찍을 때도 계속 이렇게 네, 이런 분위기로 아, 너무 재밌었겠다 너무 깔깔깔 웃고 난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웃고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 그 달짝 시그널은 아마 제일 행복했던 작품 같아 어.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작품을 야 그렇게 현장 가는 게 기다려지고 와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 스트레스가 중요한 없고. 말이잖아요 어. 가면은 뭐 희선 씨가 사실은 그 분위기를 너무 그렇죠. 유쾌하게 너무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맨날 희선 씨 어디 오냐. 그리고 맞아. 진짜 놀라운 건 내가 그 보통 이제 늦게 끝나면은 그 다음 날 또 일찍일 경우 있잖아. 그러면 여자 배우분들은 또 꾸며야 될 것도 많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 한 뭐 4시간 뿐이 못 자고 오는 것 같은데.
꼭 10분 전에 와 있어. 아. 와, 다 스탠바이 된 상태.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NG 없이 다 그걸 그 다 외워오시고 이러니까 안 즐거울 수가 없죠. 오, 멋지다, 리치 너무 멋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선배님께 이제까지 촬영했던 현장이 정말 즐거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홍보하는 동안 내내 너무 감사하고 배운 점도 너무 많고 사실은 제가 안 걸어요. 안 걷는데 조명을 바꾸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또 걸어요. 맞아. 동네를. 운동을 하는 그 목적보다도 이렇게 주로 이제 달짝지근하에는 이렇게 좀 달달한 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신에 대한 그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시간이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늘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갑자기 서로 차에 있다가 자, 슛 들어가시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는 별로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정없다고. 왜냐면은 그 어떤 감정을 교류를 해야 되는데 뭐 산책이라도 하면서 어이, 동네 가면 어쩌네. 아, 여기는 저기 카페가 있네. 이러면. 아, 그래서 동네를 돌았어요. 저희가 촬영을 하는 동안 동네를 돌고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동네 주민인 줄 알고 우리를 막아. 아, 촬영 중인가 이렇게 봐. 모자도 가리고 이렇게 걸으니까. 아, 어머니, 아버님,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어떻게 대체 최고. 아유. 요즘 동네 촬영이 부쩍 늘었네. 그런 거 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야.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참 웃기다. 그래서 되게 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행복할 때가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현장에 있을 때 참 행복하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네, 그렇죠. 집중 좀 해줘. 진짜 잘 듣고 있는 거야. 딴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내가 형 눈 마주치면은 얘기 끊을 것 같아서. 왜냐면 누가 이 뇌 자체가 누가 길게 얘기하면은 아 싫어. 그냥. 형 눈을 마주치면은 뭐가 말 끊는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몰라.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동네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 안 들어가고. 아 진짜 뭔지 알겠어. 빨리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현장에서. 아이고 아이 벌써 끊겼어.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야외 있을 때도 햇볕 좋은 날 모니터 뒤에 있는데 야 참 현장이 너무 잘 돌아가고 막 이러면은 정말 행복하잖아. 그리고 그럼 끝나고서 아 이들과 함께 또 한잔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게 즐겁잖아. 근데 그게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잖아. 맞아. 형이랑 그때 형 그 어디야 수안보에서 아, 너무 좋았지. 근데 그때 비 올 때 근데 비 오는데 수안보 다 문을 닫아. 편의점만 열어놓고 문을 다 닫아. 시골이야 문을 닫았는데 운차도 그 앞에 천막이 쪽 내려와 있는 거기에 왜냐면 천막 길지도 않고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고개 이렇게 고양이처럼 비 맞은 고양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비가 확 내리셔. 그건 완전히 뭐냐.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형이랑 그냥 그러고 돼요. 말이 길면 아니. 어 정말 여기 눈치를 줘요. 아니, 자꾸 아니 나는 안 하고 나를 먼저 처마에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떨어지는데 둘이 앉아서 그냥 그 그림만 나는 계속 생각한 거예요. 아니 거봐 어땠을까? 오빠가 집중을 안 한다는 거야. 오빠 집중해요. 처마도 다 듣고 다 했는데 집중을 안 한다. 아니야 제일 잘 듣고 있긴 해요. 나 어떻게 하라고? 눈이 시선 처리다. 어디를 봐야 될지 나 영훈이 보고 있어야 됐다. 나는 안 보면은 집중 안 한다고 보면은 얘기 끊는다 그러지 이러고 그래서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 치면 근데 그 처마가 저한테는 이 작품 맞아, 속에 진짜 좋아. 가장 기억에 팍 남아 있는 그 형이랑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우린 또 무알코를 들고 먹는데 그것도 취하 분위기에 취하. 얘기는 아마 그때 뭐 좋은 얘기는 썩 안 했을 것 같아. 분위기는 그런데. 그죠. 네. 아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좋다, 맞아. 우리 나이에 형 그 행복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 아 그런 작은 거에 행복을 느낀다는. 맞아. 근데 분위기가 좀 확실히 작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팀워크 좋아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흥행까지 더 되면 좋지만 그 과정이 좋으면은 그냥 그 작품이 되게 사랑스럽죠. 그래 왜냐면은 또 저희도 그렇거든요.
개그 무대 쓰면은 네. 반응이 없어도 우리끼리 정말 완벽했다 생각하면은 그래, 야 우리 창피하진 않았잖아. 그렇지. 우리 진짜 열심히 만들고 우리 좋았잖아. 창피하지 마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 하고 나도 아 이거 아, 맞아. 아, 분위기도 가기도 싫고 막 눈 뜨면 알지 형이. 회의도 가기 싫어. 회의도 가기 싫어. 어 맞아. 어. 근데 배우님도 다 이 네 분 다 연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열정을 주고 사랑을 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어떤 매력에 그렇게 되셨을까? 무대가 주는 맞아요. 에너지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사실. 객석이. 객석이 주는. 그래서 여기는 그걸 실천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떠나가 있어서 솔직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예전에 한번 느껴봤거든요. 모처럼 그 연극을 하는데 첫 공연 때 근데 그걸 왜 한다고 그랬지? 막 지구멍으로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 아, 그 공포가구나. 맞아. 근데 이제 첫 공연 끝나고 나서는 아, 그래. 오히려 이런 거지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는데 있죠. 근데 늘 그 그리워하긴 하는 것 같아요 무대를. 아... 그 숨 쉬고 막 이런 그런 느낌. 저 요즘 파묘하면서 종종 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조금씩은 잊혀져 가고 있잖아. 그 코로나가. 네. 근데 정말로 내가 그리워했던 관객들이거든요. 아, 그게 언제 극장에서 우리가 다시 마스크 벗고 이렇게 그런 날이 정말 오긴 할까? 아, 무대 인사를 할 수 뭐 이랬는데 문득 또 확확 느껴져요. 너무 고맙구나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긴 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문득 또 참. 저도 코빅 할 때 팬데믹 끝나고 처음 객석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날 울었어요. 그렇죠. 그 박수 소리랑 그 함성 소리를 그러니까 듣고 그날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코빅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비대면으로 그, 했어요. 아, 비대면으로 모니터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과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진짜 앞에서 현장에서 막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이 쫓아와주고 웃어주고 이런 거를 느끼는. 근데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콘서트. 네. 콘서트. 콘서트 할 때 처음에는 그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냥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저희는 그냥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콘서트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팬분들이 갑자기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모든 좌석에 우리 응원봉을 다 붙여주셔서 그걸 딱 마지막에 비춰주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랑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황이 좋아져서 팬분들이 마스크 쓰고 박수 치는 거 듣는 것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다음에 또 마스크 벗고 함성 소리 들으니까 그때 진짜 진짜 온몸이 소름이 끼치면서 무대가 끝날 때까지 힘든 걸 못 느꼈어요.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근데 모두 다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라이브의 매력은 진짜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가는 것만 대로 가자. 관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힘이 났습니다. 아니, 또 태생이 광대라 이게 사실은 그런 소리를 아 맞아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게 또 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진짜 다 무대에서 아 죄송해요 저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건 마찬가지인 거죠. 녹화 강대 그게 어디예요? 저게 다 있잖아요. 저렇게 CF, 다 있잖아요. CF의 강대 아 녹화 CF 강대. 아 너무 웃기다.